바다에 나갔다 돌아온 것도 잠시 삼총사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여기는 막 물만 빠지면 막 흘리지 마십니다. 물만 나면은 바닥에 막 뭐 잡을 거 아니라고. 물이 빠질 때면 종종 바다에 나오는 세 사람. 요즘 대도 갯벌에서는 속이 한창입니다. 동네 안악들도 한 자리씩 차지했습니다. 너무 들어오네. 된다. 쏙 잡는 데 쓰이는 미끼는 바로 된장. 된장아 묵고 물 묵고 양 묵고 많이 넣어라. 군용군이 다 넣어라. 엄마 아빠 가득 넣어. 빨랐어. 뭐 뭘 그렇게 봐요? 속이 나오는가 싶었어. 군용해. 속은 워낙 행동이 빨라 때를 잘 누렸다가 순식간에 올려야 합니다. 작지야. 작은 구멍에 쏙쏙 들었다고 해서 쏙. 이 속이 눈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다. 이거 보자 좀. 눈이 있는가. 아이고. 삼총사 중 둘째와 막내가 쏙을 건져 올리는 사이 바다 일이 미숙한 경난 씨는 별 성과가 없습니다. 이장님 안 보여요? 한 마리도 안 나온다. 경난 씨에게 바다 일은 배를 모는 일보다 수월치 않습니다. 결국 손 털고 일어섭니다. 얻어먹어야지. 한번 내가 잡지를 못한데 얻어먹어야지. 빨리. 와, 내 잡을 줄도 모르면서 된장만 많이 가네. 이 속이라 낚았네 이거. 베테랑 할머니가 나서서 참견합니다. 아이고, 잡사. 니 잡나? 잡았다. 성과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바구니를 채워 돌아가는 세 사람. 삶을 함께하는 동무가 있어 오늘도 삶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. 도마도 있으니 먹자. 바다 건너 한 동네에 모여서 30여 년 우정을 이어온 이들. 그래서 이들에게 바다는 참 고마운 곳입니다. 바다 있고 여 섬이 스럽게 니도 만내고 나도 만내고 참 좋다. 우리 매일 이 재미나게 사는 데도 음식이다. 없지. 찾아보자께도 없다. 없어. 망고야. 참 정이라는 끈끈한 정을 오이가시를 만내겠네. 고맙다. 언니 고맙다. 어째서 오래 언니? 살고 건강하고. 건강하고 오래 살고 행복하고. 또 한 번 우정을 다짐합니다.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에 속한 작은 섬 수도. 또 한 명의 소문난 마도로스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. 매일 아침이면 바다의 모습을 드러내는 주인공. 능숙하게 시동을 켜고 배를 몰아 바다로 향합니다. 이분이 그 소문난 마도로스인가 했더니 내가 쓰는 이 선장. 아내 소점자 씨가 주인공이랍니다. 여자들 앞에 있으면 고생이 많거든. 허리가 아프고 고생이 많거든. 내는 유일하게 빼줘가지고. 아. 그래 내가 일로 많이 해야지. 그래 무조건 앞에서 내가 다 하지. 여자들이 달라고 대신 이것만 내 빌라고. 어머니 위해서 뭐 알려주시고. 실제로 하면 실제로 그렇지. 고된 바다 일을 자처한 믿음직한 남편. 그러나 소점자 씨가 배를 몰게 된 이유는 남편 이야기에는 조금 다릅니다. 옛날에 삼천버스 올 때, 네. 배 타고 올 때 앞에 앉아서 술 마시고 온다고 내가 자꾸 오고 그랬거든요. 네. 아, 그때부터 하시게 되신 거예요? 네. 운전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30년이요? 시작한 이유는 서로 말이 다르지만 손짓만으로도 호흡은 척척 맞습니다.
소리는 안 들리거든. 이러면 이제 전진, 이러면 우진, 이러면 우측, 좌측, 이러고. 아, 알아들으세요? 알아듣지. 소리를 해서는 방송 안 되면 못 알아듣지. 어장에 도착한 후 점자 씨가 일손을 돕기 위해 나서는가 했더니 포문 영락 없이 선장입니다. 어머니, 뒷짐지고 딱 서 계신 게 선장님 모습인데? 네? 원래 선장 일 안 하는 사람이라 선은 치고 50% 빼지 말 안 듣는 선은. 공부 좀 빨리 하세요. 이거 오늘은 고기가 좀 드는 편입니다. 어, 이거 다 무슨 고기예요, 이거? 올락, 올락. 이금방에서는 제일로 쳐주는 바닷고기랍니다.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 없다죠. 이게 제일 맛있는 고기라서 이거 먹다가 딴 고기는 별 맛이 없어. 이거 먹다가 딴 고기 먹으면. 요 며칠 조업이 신통치 않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수확이 괜찮은 편입니다. 금세 미소 짓는 점자씨. 기분이 좋지. 왜요? 아, 볼라기가 그 올라오네. 많이 올라오니까. 반찬거리도 못 할 줄 알았는데 반찬거리 올라왔어. 고기가 많이 드는 날도 그렇지 않은 날도 있지만 삶의 희로애락을 느끼게 해주는 바다는 고마운 곳입니다. 아, 물도 맑고 바다가 장단할 때 고마 바다가 있어서 우리가 먹고 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. 그렇게 바다를 달리고 누비는 소점자 씨, 오늘도 무사히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. 님 평소에 잘 하는데 뭐. 네. 내 정도는 못하지만 잘 하는데. 그렇게 큰 배를 타고 다니지. 30년을 한결같이 부지런히 바다를 누벼온 소점자 씨 부부에게 바다는 인생을 바쳐온 곳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인생을 바칠 곳입니다. 집이 여기 있어요. 근처에. 이리 와. 행복하십니까? 네, 행복하죠.